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 전 무산됐던 이기대 해상 케이블카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당시 교통대책과 공익성 등이 부실해서 부산시가 반려했던 사업인데요. 업체가 내용을 일부 보완해 부산시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일찌감치 제각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기대 공원에 케이블카를 짓자며 민간단체 회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통대책, 공공기여 방안이 부실해 3년 전 부산시가 이미 반려한 사업이지만 업체가 사업 추진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겁니다. 151m도 높인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요트나 이런 아래로 주차 면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한 200여 대. 연간 방문객 300만 명. 생산 유발효과 6조 원이란 업체 측 전망을 내세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케이블카 경제 논리가 또다시 공익성 논리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해운대 동백선부터 이곳 남구 이기대 공원까지를 케이블카로 잇는다는 게 업체 측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길이만 무려 4km가 넘다 보니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시민들의 공공재를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부산을 위해서 훨씬 유리하다. 케이블카가 통과하는 지자체들도 일찌감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구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조망권에 직접 영향을 받는 수영구와 해운대구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업 허가권을 쥔 부산시 역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뭐 교통이나 환경이나 뭐 공공기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에는 예, 사업 추진이 어려운 그런. 일각에선 지역마다 케이블카를 유치하면서 관광객도 분산되고 있다며 케이블카가 장기적인 관점에선 득보다 실이 클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술집들은 유흥 주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부산 진구에 있는 업소들은 일반 음식점인데도 클럽처럼 무대도 설치하고 춤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편법을 눈감아주는 부산 진구의 이상한 조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진구 번화가의 한 라운지 바입니다. DJ 박스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수십 명이 무대에 올라 뒤엉켜 춤을 춥니다. 마치 클럽처럼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11시에는 분위기가 바뀔 거거든요. 음악도 바뀌어요. 11시, 11시. 춤의 공간이 있어요. 유흥주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매장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요, 일반 음식점 종사자가 일반 음식점에서 뭐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구조례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에서 춤을 추는 게 허용된 일반 음식점입니다. 부산에서 이 같은 영업이 가능한 건 부산 진구가 유일합니다. 지난 2016년 만들어진 부산 진구 조례는 일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탁자와 탁자 사이,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영업을 하지만 다른 구에 있는 업소들은 최근 식약처 단속에 모조리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 진구에선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반 음식점에 부과되는 세금은 유흥주점보다 10%가량 적어 감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행업소가 많으며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부산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산 진구의 춤 허용 조례. 세금 깎아주기에 단속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뒤 지난 두 달 동안 국회는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고 격화된 여야 대치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민생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이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닷새 만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민생투쟁 대장정의 시작을 부산에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PK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자 정부 비판 여론 확산세를 부산에서 발화하겠다는 의도가 묻어 있습니다. 황 대표는 앞으로 부산에서 시작해 배낭을 맨 채 대중교통을 이용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정식 뒤 첫 행보로 직접 택시를 타고 부산 택시조합을 찾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런 황 대표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경 예산과 택시 카풀 관련 입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는 마당에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민생을 이야기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생 경제 외면하고 이렇게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선동을 하고 다니는 그런 그 행위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로 돌아와 주시기를. 협상과 타협 없는 장외투쟁과 국회 불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11개월 앞둔 상황에서 부산은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자 최대 승부처로 벌써부터 민심 변화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난임 여성의 눈물의 호소에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한 한 난임 여성이 기자회견장에서 남편의 편지를 공개하며 불임 부부들의 고충을 눈물로 토로합니다. 노후 대비를 못해도 대출이 늘어나도 꼭 저희를 닮은 아이 딱 하나만 간절히 원합니다. 내년에는 아빠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이 같은 난임 여성의 청원 글이 부산시 홈페이지 시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많은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난임 부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정책 결정으로 이 청원에 호응했습니다. 부산시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안입니다. 난임 대책에 대한 절박함으로 한 달간 무려 3,100분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는 7월부터 부산에 사는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난임 시술비가 지급됩니다. 3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비급여분 본인 부담금을 10회까지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또 300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난임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비용을 1회에 만 원씩 최대 8주 동안 56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난임 부부 지원 대책이 출생률 전국 최저라는 오명을 벗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은 제어 기술과 위치 기반 정보로 여러 분야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에도 이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대저동의 한 경작지. 하늘로 날아오른 커다란 드론이 이리저리 논위를 오가며 벽실을 뿌립니다. 드론에 장착된 파종 장치에는 벽시 10kg이 들어있습니다. 가벼운 벽시가 파종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분 성분이 코팅됐습니다. 이 2,000제곱미터가 넘는 논에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면 15분 만에 벽시를 모두 뿌릴 수 있습니다. 모판에서 벽시를 키우고 모내기를 하는 작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파종을 해가지고 모를 캐와가지고
또 논에 가져가서 또 이한기에 심어야 되고 드론을 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철분 코팅만 해가지고 드론이랑 기계를 가지고 뿌리면 골고루 뿌리지고. 드론이 투입되면 만제곱미터 기준 10시간 넘게 걸리던 노동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종 후 비료 살포나 방제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어 벼농사의 70%를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충분치 않고 탑재되는 벽시의 양이 제한된 점은 문제입니다. 기종도 제각각이라 농업용 드론의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기종마다 이제 파종 속도라든지 약재 방제 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당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내년까지 부산 지역 농업용 드론의 수를 모두 18대로 늘리고 관련 교육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부산 범어사가 11년 만에 방문객 입장료를 다시 징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2008년 입장료 폐지 이후 부산시로부터 받고 있는 연 3억 원의 지원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입장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입장료를 징수하면 지원금은 중단될 것이라며 범어사가 지원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방문객 증가 수치는 신뢰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19 부산 컨텐츠 마켓이 내일 백스코에서 개막해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올해 행사에는 50개국에서 천여 개 업체가 참가해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라이센싱 등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입니다. 배우 김하늘과 가무성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해외 시장의 프로그램 판매 등으로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울산 지역 원전 해체 산업 육성 세미나가 오늘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 확정에 따라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두 도시의 상공계와 학계는 물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계연구원 등이 참여해 원전 해체 산업의 육성 방향과 전략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리 1호기 해체 이후 재이용 방안과 해체 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